안녕하세요, 뉴욕키다리쌤입니다. 오늘도 잊지 않으시고 뉴욕키다리쌤의 영상 시청해 주시기 위해서 단추를 꾹 눌러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상의 내용을 인생에 대해서 한번 오랜만에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어느덧 어영무영 살다 보니까 나이 50대 중반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거나 샤워를 하면서 문득 거울을 보게 되면 나는 아직도 어릴 적에 20대 30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의 변화된 얼굴 모습을 보면서 왠지 씁쓸하기도 하고 왠지 나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영부영 살다 보니까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명예를 가진 것 같지도 않고 또 남처럼 성공했다라고 자신있게 내세울 수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부러울 만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내가 남아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은 나의 몸 하나 그리고 내가 거울을 쳐다볼 수 있는 아침에 나만의 시간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 스스로가 각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잘 즐기면서 인생을 살아본 것 같지도 않은데 어영부영 살다 보니까 나이만 먹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면서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내가 입고 싶었던 옷, 내가 먹고 싶었던 음식 아끼면서 최선을 다하고 가족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나이가 나의 모습이 변화된 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은 항상 20대 그리고 10대의 청춘과 나의 젊은 시절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주변에서 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중년이라는 단어를 나한테 쓰고 있고 나한테 아저씨, 아주머니, 미스터, 미세스라는 단어를 언제부턴가 쓰고 있는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60대를 가까이 바라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때로 좀 빠르신 분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라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떠십니까? 지난날을 가까이 정말 열심히 버티면서 정말 열심히 내가 안간힘을 쓰면서 지내왔는데 나의 모습 속에서는 어느덧 중년의 나이가 넘어선 60대를 바라보는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감도 잃고 있고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있고 내가 그토록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나만이 가지고 있었던 나의 열정과 나의 자존심 많이 바닥까지 떨어져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까지 버텨온 50대에 60대에 가까이 지나면서 지난 과거를 생각해 봤을 때 이제는 나만을 위한 나 자신을 위한 이기심 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내 모든 열정을 들여온 나의 에너지를 이제부터는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나 자신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써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나이 100세 인생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50대를 넘어서 60대를 바라보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60% 정도밖에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인생에 대해서 내가 가져볼 수 있는 마음가짐이라면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사실 살다 보면 50대 중반을 넘어서 60대가 되면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좌절감에 빠지기도 하면서 내 얼굴 모습에는 항상 그늘이 져 있는 것 같은 남들 보는 모습 속에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웃음을 잃고 있고 언젠가부터 신바람이 나는 박장대소하는 웃음을 웃어볼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가족들과의 대화가 많지 않은 시간에 내 모습 속에서 하나의 영상을 저녁이면 스마트폰이라든지 TV를 통해서 여기저기 서치하면서 눌러보고 또 잠시 미소를 짓기도 하고 잠시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는 가운데 있어서 내 자신과 비교를 해보는 순간도 있게 되죠. 그러면서 과거를 돌이켜보기도 됩니다. 내가 열정도 많았고 욕심도 많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참 많았는데 말입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나 아닌 가족을 위해서 나 아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들은 정말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죠. 하지만 정말 정작 누가 박수를 쳐주나요? 내 얼굴, 내 모습 앞에서 박수를 받으시나요? 한 번은 받으시죠. 언젠가요? 생일입니다. 생일날은 박수 한 번은 받으시죠. 하지만 생일날 하루 빼고는 내 존재를 별로 이렇게 알아주거나 내 존재에 대해서 가치 있게 봐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의 중반을 넘어선 중년 이후에 50대, 60대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이제부터는 나만을 위한 말씀드렸던 이기심, 이기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살 빠진 또 늘어가는 주름살, 늘어가는 하얀 머리, 아무리 멋을 부리고 거울을 보고 있어도 내 마음대로 머리 스타일이 가지 않고 어느 순간에 힘이 빠져버린 나의 힙 부분의 살, 하체가 가늘어지는 나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내 자신의 힘을 줄 수 있는 나의 이기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허망한 미래, 허망한 자격지심, 나의 자존심이라는 건 다 바닥에 버려버리고 또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지내왔었던 불필요한 사람들 다 버리고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 어떠십니까? 50대 중반 넘어서서 60대가 바라보는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당연히 돈입니다. 돈 때문에 두려움과 돈 때문에 신바람이 덜 나는 건 사실입니다. 돈이 중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나이 50대 중반 넘어서 60대를 바라본 상황에서 돈을 얼마나 더 벌 수 있겠습니까? 그쵸? 돈을 더 벌고 싶어도 환경적인 요인이 따라주질 못하죠. 나의 육체적인 모습, 나의 정신적인 모습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돈은 문제가 되긴 하지만 내 자신을 위한 나의 마음가짐을 먼저 정립을 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를 꼭 포함하고 있는 두려움, 두려움을 버려버리는 일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인생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해나가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서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 여지까지 살아온 노하우, 여러 가지 살아온 삶의 경험 속에서 좋다, 그러다, 나쁘다, 경험을 했다, 뭐 여러 가지 경험 참 많이 했는데 두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과가 뻔히 보이더라도 하고 싶은 일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식 쳐다보지 말고 내 반려자 쳐다보지 말고 내 자신부터 쳐다보면서 나 자신을 위한 가꾸기, 나 자신을 위한 나의 모습의 재정립의 필요성, 신바람 나는 인생을 즐길 수는 없겠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이기심을 발동을 시킨다면 내가 먹고 싶은 거 고기 반찬 하나 있을 때 더 맛있는 보기, 치킨 한 마리를 먹더라도 내가 먼저 이제는 닭다리를 잡을 수 있는, 또 생선을 먹을 때에도 내 자신이 먼저 중간에 맛있는 몸통 부분을 젓가락질할 수 있는 내 자신, 이제는 이기심을 부리셔도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자격이 있기에 눈치 보지 말고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 자신을 먼저 가꿀 수 있는 이기심, 그러다 보면 운동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읽고 싶은 책, 내가 하고 싶었었던 취미, 내가 하지 못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욕심, 한 번쯤은 도전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자연스럽게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변해버린 나의 몸과 나의 모습, 하지만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예전에는 좋은 옷 입고 실루엣 맞추고 코디 잘 맞춰서 남들한테 어떻게 보이고 싶은 마음에 강한 욕구를 느꼈다면 이제는 그 욕심을 다시 한번 부려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보시는 우리들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죠? 그리고 항상 들으셨던 얘기입니다. 하지만 리마인드라고 있습니다. 어느 영상을 통해서나 저하고 같이 이렇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 계기를 통해서 그래, 나도 이제 이기심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보자, 내 자신을 가꾸기 위해서 살아보자, 내 마음에 흡족한 시간을 만들어보자, 헛된 시간을 버리자, 그리고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 나한텐 두려움이 없다, 절대적으로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60대를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중년, 힘들지만 힘내시고 이제부터라도 나의 20대 청춘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 속의 마음가짐 한번 같이 가져보시는 여러분과 저와의 시간이 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달리기 아니었지만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뉴욕 기다리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